어마한 인구 수만큼 대범하기로도 최고라는 중국인들. 땅에서부터 높이가 무려 800m, 길이도 1km에 달하는 고공 케이블카를 대수롭지 않게 타고 다니는 오지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험준하기가 최고라는 텐먼산 정상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 벼랑길도 있다는데요. 아찔하게 사는 중국 사람들, VJ 특공대가 만났습니다. 기이한 것 많기로 소문난 중국. 그 중에서도 대범하기가 세계 최강의 사람들이 있다. 보기만 해도 오싹오싹. 아찔하기론 둘째 가람에 서럽다는 중국인들의 위험천만한 일상 직접 한번 만나보자. 중국 후베이성에서도 위험하다 소문 자자한 오지마을. 그곳 사람들을 만나려면 가는 길부터가 고생길 그 자체라는데. 从这张家界过去的话，大概要七八个小时，路程不大好走，一个偏远的一个乡村。 일단 차를 타고 출발. 하지만 가도 가도 마을은 안 보이고 점점 인적 드문 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쩐지 만나부터 녹록지가 않다. 밤새 달리다 못해 결국 동이 튼 상황. 국경을 넘어도 이보단 나을 듯한데 인근 주민들에게 부탁해 위산 마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소문부터 심상치 않은 위산 마을. 가까스로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위산촌은 어디야? 在那边。哦，那个呀，哇。 그러니까 저 건너편 산에 조그맣게 그 보이는 데가 위산 마을이라는 말씀? 대체 저 건너 마을을 어찌 넘어간단 말인가? 就走了嘛。 멀리서부터 위풍당당 등장하는 의문의 기구. 점점 눈앞에 가까워지자. 어머, 이거 케이블카 맞아요? 이게 여기 왜 있어요? 이게 설마 교통수단? 얼핏 봐도 안전장치 하나 없는 시원한 오픈형.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찔하네요. 와. 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거 떨어져야지,怎么样? 떨어져야지,肯定就是浑身碎骨了. 듣고도 못 믿겠다. 죽는다고? 당황한 제작진과 달리 태연하게 케이블카에 오르는 주민. 한 걸음 떼기가 이리도 힘든 적이 또 있었을까? 별다른 신호도 주지 않고 시원하게 출발하는 모양만 케이블카. 눈은 떴으나 눈앞이 캄캄하단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말. 한 발자국 옆이 천길 낭떠러지니 정신도 이미 가출 상태다. 내가 아찔해서 못 보겠어. 실눈조차 못 드는 제작진과 달리 뭔 일 있냐는 듯 평온한 마을 주민. 땅으로부터의 높이는 무려 800m. 절벽과 절벽 사이의 길이만도 1km에 달한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이만한 산수화가 또 어디 있겠냐마는 처음 경험하는 초보 손님에겐 웬만한 놀이기구 명함도 못 내밀 수준. 눈 깜짝할 새 도착하면 좋으련만 이동 시간도 15분이나 걸린다. 15분이 15일 같았던 고공 비행을 마친 제작진. 보는 사람이 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땅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뱉은 말은 다음엔 다시 안 탈 것 같아. 이 케이블카는 대체 누가 운행하는 걸까? 你好，我是管机的华道的顾成轩。 이분이 케이블카를 원격 조정하는 유일한 관리자. 대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97년10月份建立的，是张新建立父亲张强林，率领这个楼底起的这个群众，把这一座这个索道建起来的。 20년 가까이 마을 사람들의 두 다리가 되준 소중한 이동수단. 이 케이블카로 운반 못하는 게 없다는데. 사람의 동물 곡식까지 케이블카 신세를 안 진 게 없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교통비를 내야 한다. 就是说一百斤十块钱。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가족. 근데 아기도 타는 건가요?
너무 어려서 위험할 것 같은데. 외출이라도 하려면 반나절을 걸어 나가야 했던 옛날에 비하면 이 정도 무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 케이블카는 많이 좋아진 거라는데, 처음 사용했던 케이블카는 듬성듬성 철창살로 돼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아찔했단다. 4개월 전 우정신 씨가 관리를 맡으면서 지금의 최신형 케이블카를 만들었다고. 딱 봐도 엄청 좋아졌네요. 우마차에서 고급 승용차로 변신한 세민이 마을 사람들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 그 어떤 현대식 이동수단도 부럽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는 우정신 씨. 백여 가구가 살고 있는 위산 마을. 듬성듬성 자리한 이웃집을 지나 그의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대궐같이 널찍한 이곳에 사는 그의 가족은 딸과 사위, 손자까지 합쳐 모두 13명.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가 시작되고 온 가족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 말린 옥수수 속대를 아궁이에 넣더니 얇은 대나무를 입에 대고 바람을 분다? 편리한 가스도 없고 구멍가게 하나 없지만 불편하지 않다는 위산 마을 사람들. 달걀 한 개, 파 한 뿌리까지 대부분 자급자족을 한다. 오늘 저녁 식사의 하이라이트. 이곳 마을 사람들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가장 귀한 식재료라는데. 연기로 익힌 후 말려서 발효시키면 냉장고가 없어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고.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은 더욱 특별하다. 우정신 씨 든든한 동반자인 아내 장주룡 씨. 편리한 도시에서의 삶을 마다하고 이곳에서 50평생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마을의 든든한 지킴이 남편을 도우며 다시 활력 있는 삶을 찾았단다. 남들보다 두 배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반찬도 더 신경 써서 푸짐하게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 덕분에 가족 모두 호강한다. 꿀맛 같은 식사도 잠시. 식사 도중 또다시 케이블카 사무실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용객이 운행을 요청한 것. 운행 담당자답게 24시간 항시 대기한다는 우정신 씨. 케이블카로 도착한 마을 주민의 손엔 장본짐이 한가득이다. 哪里가? 去对面市场买东西啊. 这酒, 鞋签. 这手也要大半钱，有这个，只要十几分钟就过去就很方便。 이번엔 부인이 케이블카를 작동시키려 하는데. 操作这个机器，让它在榫子上面刷油啊。 케이블카 줄이 녹슬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칠을 해줘야 한다고.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오갈 때는 그렇다고 쳐도 관리할 때는 안전장비라도 갖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 하나 없이 기름칠이라니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지켜보는 아내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그게 자신이라서 자부심마저 느낀다는 우정신 씨. 그의 프로정신 덕분에 이제껏 고장 한 번 없었단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이곳은 800m 고공. 앉아서 타고만 가도 무서운 마당에 이렇게 서서 기름칠까지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이 다 아찔하고 걱정스러워지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위험천만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반대편 줄에 기름칠을 하기 위해 이번엔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아무렇지 않게 좁은 케이블카 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침착하게 반대편 줄에도 기름칠 시작. 30여 분간의 위험한 작업이 끝나고 마침내 마을로 돌아온 우정신 씨. 수고의 의미로 아내의 뽀뽀 세례를 받으니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다. 힘苦 又 위험. 我要深知人的初心. 我要赶到最后的一天. 아찔한 사람들 오지 마을에만 있겠는가? 주구 구난성에 위치한 장자재로 가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데. 장자재에 왔으면 이곳으로 모여라. 기본 2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필수라고. 출퇴근길 지하철역을 방불케 하는 모습. 입장하기 무섭게 우르르 달려가는데. 이것으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길이를 자랑한다는 장자재 케이블카.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이 느낌. 높이 1277m, 길이 7.45km의 이 케이블카는 산 정상까지 30분 만에 도착하는 초고속 최장 케이블카. 최고 높이에 올라가는 만큼 우뚝 솟은 기암절벽과 굽이굽이 펼쳐진 산길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 케이블카에서 경치를 구경했다면 이제부터는 산을 구석구석 체험할 차례. 중국의 높은 산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절벽 끝에 좁게 만들어진 벼랑길. 난간 밖으로는 땅바닥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시선 뚫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오싹해진다고. 我觉得很刺激. 이 짜릿한 길을 좀 더 강도 높게 즐기기 위한 특별한 길이 있다는데. 입장하자마자 다들 이 헝겊으로 된 더신을 신고 준비? 벼랑길도 무서운데 바닥이 보인다고? 처음 온 사람들 다들 멈칫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바로 높이 1430m에 위치한 유리벼랑길. 아파트 400층 높이라나 뭐라나. 와, 진짜 높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조심조심 걷는가 하면 체면이 고모고 남자끼리 손붙잡고 걷기도 하고 아예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분들까지.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유리 위에서 춤을 추는가 하면 드러누워 기념 촬영까지. 손발이 떨려 얼음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사진을 찍어주는 틈새 직업까지 등장. 游客过来的话一般都会有点害怕嘛，心里紧张是吧？拍不了，所以我们就在这边专门有摄影服务，专门在这里拍这个照片呢。 방법은 간단하다. 걸어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후 현장에서 바로 뽑아주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단 3분 만에 만들어지는 것. 한 장이 얼마예요? 한 장 1,000원. 很害怕很紧张但是他给我拍照片我心情很愉快 天门산에 오면 꼭 체험해야 한다는 또 하나. 하늘과 맞닿은 구멍이라는 천문동에 가기 위해 약 1,0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45도 경사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다리가 절로 후들거린다는데.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위험천만한 상황 때문에 난간을 잡는 건 필수. 위험한 산행에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정상까지 모셔다주는 가마꾼도 등장. 하지만 가마를 탔다고 아찔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절벽과 낭떠러지 옆을 지날 때면 오히려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싶어진단다. 산 정상에 오르기가 이렇게도 아슬아슬해서야. 그래도 재밌어요? 일단 惊险 又 刺激 但是 留下了一个 很 深刻的 记忆 놀란 가슴을 몇 번이고 쓸어내리며 산 정상에 서면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마는데. 올라오는 길은 아찔했지만 짜릿함은 추억으로 남게 된다. 我这个骑缆车就很害怕
来这个中国，我很开心，玩得很好。세계최고의강심장을자랑하는중국인들그들의대범함은분명중국대륙을이끄는원동력이다 VJ 특공대다음시간에도힘이되는알찬소식들로찾아오겠습니다함께해주셔서고맙습니다살때가살랑살랑하면마음도살랑